참 기쁜이 주일인데요. 이 주일날,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데, 또는 내가 사업가인데,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사업 진행차, 지금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기계에 깔렸다는 거예요. 내가 한 교회 장로인데 우리 직원이 기계에 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드려야 될까요? 뛰어가야 될까요? 뛰어가야 돼요.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주일인데도 주일을 범할 수가 있어요. 범할 수가 있어요. 진짜 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배 다 끝나고 가기 원할까요? 아닙니다. 가서 위로해야 됩니다. 깔린 발을 붙들고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영혼이 안 돌아와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의 교우들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니 반말 없어요. 난 저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 가세요. 그 문턱이 사라져야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밀어내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결국 밀어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이제 끝으로, 이 끝머리로 가고 있는데, 자, 오늘 19번째입니다. 19번째.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에 믿어야 한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에 믿어야 한다. 창세기 우리 1장 26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볼까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 그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제가 예수님께만 지금 초점을 두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믿음 구조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개인의 구원에 다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데요. 오늘 설교가 나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 이끄냐면요. 믿음으로 이끕니다. 믿음으로. 참 이 비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믿음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있잖아요. 그 나라가 열리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또 누구는 또 그래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로봇이지 뭐. 그쵸? 하나님 믿게 해요. 그 나라 가게 해요. 그 로봇이지 뭐. 누구는 또 그래요. 뭐 믿음이 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럼 로봇이지 뭐. 너 믿음 가져.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큰 틀로 보면 그 믿음, 내가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믿음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걸로 생각하면, 그럼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이 비질이죠. 주신 분들 그걸 믿으라고, 그렇죠?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이 돼야 돼. 이 말이 말 같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장 26절 볼까요? 26절. 우선은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구원의 길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걸 좀 볼까요? 어떤 법칙으로 에덴 동산에도 구원의 길이 있었는지. 자, 26절에서 28절이요. 우리 진철이에요, 진철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자, 에덴 동산에도 구원의 길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있잖아요. 에덴 동산의 구원의 길, 구약의 구원의 길, 신약, 지금까지 있잖아요. 신약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신약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길이 다 똑같아요. 아이러니하게. 설교 준비하면서, 아, 당연히 미리 알았지만,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네,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서 복수의 하나님입니다. 복수. 복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건 단수입니다. 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아담이죠. 아담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거 생각해봐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들 그건 뭐예요? 아담한테 여러분들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을 어떻게 바라보신 것 같아요? 자, 내가 창조한 것들을 네가 다스려라.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담을 믿지 못하면 너 이거 좀 또 다스릴 수 있겠어? 아, 믿지 못하겠는데. 그럼 맡겨요, 안 맡겨요? 안 맡기죠. 그래서 있잖아요. 아담에게 에덴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심에 있어서 이 또한 믿음의 법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아담을 믿어요. 그리고요, 아담도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못 먹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명나무야. 생명나무를 계속 먹어야 사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 못 믿으면 먹는 거지, 뭐 죽는 거지. 이게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우선 아담을 믿었고 아담도 하나님을 믿기 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가 에덴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창세기 우리 2장 9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2장 9절이요. 우리 길선이 어머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 동산에는요, 생명나무가 있었대요. 이 생명나무는 결국 구원의 길이에요.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있잖아요. 에덴에는 은혜가 있었어. 아담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냥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착해서? 아니라니까요. 그냥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먹으면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지.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에서도 구원의 길. 이 생명나무가 여러분들 구원의 길이에요. 사람이 사는 길이야. 에덴에서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은혜였다. 생명나무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이것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돼. 자, 그런데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 볼까요? 15절. 그런데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 이 구원의 길에 제약이 따라요. 제약. 똑같아요, 여러분들. 구약의 신자에게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가 믿음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제약이 따라요. 자, 신약 성도들에게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요. 근데 있잖아요. 신약 성도들에게도 제약이 따라요.
자, 에덴에서의 제약이 뭘까요? 우리 2장 15절에서 우리 17절 호역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동산에 있잖아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어요. 은혜로. 뭐 아담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그냥 늘 먹고 살라고요. 생명나무를 준 거예요. 이거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냥. 이걸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제약이 따라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그러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아니, 그거 안 만들으면 되잖아. 근데 뭐 하나님의 법인데, 그죠? 예, 네, 하나님의 법인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 땅에서 누굴 죽여놓고, 왜 사형을 시켜?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요, 국가가 정한 법이면 사형이지 뭐. 그쵸? 국가가 너무한가요? 아니죠. 정해놨는데. 뭐. 어? 사람을 너무 잔인하게 죽인 경우는 사형에 처한다. 만약 그런 법이 있으면요, 어? 그 잔인성 때문에 사회랑 완전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어? 교정을 처해요. 그게 국가의 법이면 따라야지 뭐. 근데요, 하나님의 법이 거저주시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어떤 열매를 먹으면 죽어요. 그 나무를 심고 안 심고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였는데 이 그리고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는데 은혜로. 근데 있잖아요, 제약이 따로. 이 구원의 길 가운데 제약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저는 에덴 동산에 구원의 길, 영원히 사는 길이 있었다. 그런데 제약이 따랐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우선은 하와가 먹었죠? 이걸 먹네. 허. 자, 그럼 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신약교회 있잖아요. 신약교회. 신약교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근데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있잖아요. 신약교회도 제약이 따르는데,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어요. 십자가로. 근데 제약이 하나 있어요. 육을 따르지 말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자살해도 그날에 간대. 그래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단이라고.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있잖아요. 자살해도 그날에 간다는 그런 목회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래요. 제 마음의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드러내래요.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는 사람들을 다 들쳐내래요. 어? 시간을 아끼지 말아요. 어? 시간이 없나 봐요. 자, 시간이 없어. 어? 언제 오실지 전 몰라요. 어? 이단 사인이 되고 싶지 않아. 자, 우리 저 계속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하와가 먹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요. 아담도 먹음으로 인해서 어떤 제약이 이제 들어왔냐? 어떤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심판이죠. 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거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연검을 두어. 그러니까 그룹들이니까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이 생명나무를 빙빙 돌면서요, 이 나무 근처에 못 오도록 이 불검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처에 오면 이 검에 찔려서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영원에 사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는데 은혜로 제약을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줄이 끊겼다니까? 자,
우리 창세기 우리 15장 우리 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은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했잖아요? 어떻게 이제 또 구원하실까 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있잖아요. 생명나무로 오지 못하는 인류를 이제는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는지 봅시다. 우리 15장 5절 6절 우리 재용 씨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이끌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위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을 이끌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야,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접 들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너무 부러워요. 근데 또 거꾸로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나팔수를 부러워할 거예요. 또 호영이를 부러워할 거예요. 우리 영농 씨도 부러워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있잖아요. 이 땅에 특히 또 있잖아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현현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당연히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포괄적으로는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있잖아요. 예수님의 존재가 그냥 확 드러나게 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자, 우선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생명길이 막혔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구원의 길을 엽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여호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들 이걸 잘 봐야 돼요.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게요 구원의 길인 거예요. 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이게 의가 뭐예요 여러분들? 의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믿는 자를 믿음이 있는 자를 완전한 자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자로. 다시 말해서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자로 보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의롭게 됐다는 건요.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된 거야.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자야. 여기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길을 열어요? 여전히 있잖아요. 에덴에서도 믿음으로 이런 책 봐요.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걸 먹어야 돼. 근데 안 먹으면 죽죠. 마찬가지로 에덴에서도 믿음으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아요. 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제 인류가 사는 방법을 에덴하고 똑같이 주시는데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에덴하고 똑같아요. 자, 우리 로마서 우리 3장 우리 26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3장 우리 26절입니다. 오직 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언제 자랑할 때가 어디며 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고 생각해도 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완전 또한 예수 믿는 자 우리 성도들이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대. 무슨 말이에요?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자, 나와 한 호흡을 할 수 있는 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자, 한마디로 있잖아요. 구원의 길이 열리는 자로 보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신약 성도들에게 있잖아요. 신약 성도들에게도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요. 아브라함이 한 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냥 구원이 완성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잖아요. 한 번 믿어서 뭐 그 나라 간다? 그런 구조는 없어요. 모든 말씀을 취합하다 보면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심지어 있잖아요. 이방인의 사도인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형성되는 이 믿음의 법은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하십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31절입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을 이렇게 벗어나서 교회를 오는 영혼들에게는 그냥 그거를 이렇게 묵과할 게 아니라 예배에 동참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매님, 예배에 동참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 부드럽게 권면. 예. 그냥 묵이라는 게 아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고 있겠지만,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6장, 우리 31절에, 우리, 김정은 성도님이요. 다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래요. 에덴에서도 있잖아요. 에덴에서도 생명나무를 먹으래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준 건 먹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이냐, 벗어날 것이냐. 아담의 몫이에요. 하와의 몫이고. 그러니까 에덴에서도 믿음으로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거를 불신할 때 어때요? 죽어버려요. 그쵸? 여러분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한 번 믿으면 끝나는 관계였나요?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계속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관계도 있잖아요. 한 번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고 끝! 너는 구원받은 자 끝!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한 번만 믿으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딱 있잖아요. 한 줄만 필요해요. 한 줄만. 예수를 한 번만 믿어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명쾌합니다. 단 한 번만 바꿔야 되니까. 칼빈주의대로 한다면 가로대 주 예수를 딱 한 번만 믿어라. 인생에 있어서 딱 한 번만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한테 구원의 길을 명쾌하게 저는 명쾌하게 주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꺼봉이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꺼봉이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아니 이렇게 두꺼운 책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만약에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아주 그냥 예를 들어 16장 31절이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니라면 만약에 단 한 번만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한다면, 그게 진리라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글을 통해서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주 예수를 단 한 번만 믿으라. 근데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이제는 구원론을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람들도 이제는 제가 아주 그냥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네, 뭐 저를 뭐 돈을 써가지고 뭐 이단 정죄를 하든 저는 상관 안 합니다. 여러분들 단 한 번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 예수를 믿는 건요 계속 믿는 거예요. 계속.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볼까요? 자,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 있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의 다수가 이런 전부 아니에요? 말한 다수가 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을까? 왜 있잖아요. 지옥길을 택했을까? 왜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았을 구원에서 탈락됐을까?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자, 오늘 있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에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구원자인데, 구원자 되시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법이 있다. 예, 믿음으로,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냥 너 믿어. 내가 너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줄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관계로 계속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고, 그 동행의 시작 자체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동행의 연속이 구원의 연속이고, 동행을 잘 마치는 것이 구원의 저는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8절에서 우리 19절이요. 우리 환희요, 환희.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아주 맹세까지 하세요. 맹세까지. 단호하신 거죠. 그의 안식이, 이 안식은요, 천국 안식을 뜻해요.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치요. 그러니 순종치 않는 게 뭘까? 이로보건대 저희가 이스라엘 조상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천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들. 에덴에서도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믿음의 관계다. 아브라함의 관계도 믿음의 관계, 여러분들. 구약 이스라엘 조상들과 하나님의 관계도 믿음의 관계였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믿었다니까, 여러분들. 아, 믿었다니까. 근데 아니라냐는 건 에덴에서는 계속 믿어야 되고 아브라함도 계속 믿어야 되고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도 계속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믿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지 못해 삶 가운데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은 지옥 가고 신약 성도들은 한 번만 믿으면 그 나라 가요. 야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네. 아니 구약의 구원의 방식이 바뀌었습니까? 에덴이나 아브라함의 관계나 구약 이스라엘이나 신약 성도 우리까지도 똑같아. 자 이로보건대 저희가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는 게 순종치 않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믿음으로 시작됐다니까, 믿음으로. 근데 믿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 다수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됐지만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았다. 로마서 우리 9장 4절 볼까요? 로마서 9장 4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나옵니다. 로마서 우리 9장 4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음 안에 있다는 전제합니다. 전제하에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게 있어요. 9장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뭐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많이 변질됐지만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단합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아예 있잖아요. 삶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자됨이 있대. 양자됨. 양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 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었대. 여러분들. 맨 끝으로 보세요. 맨 끝머리. 약속들이 있고. 그러니까 양자됨이 있고. 그러니까 있잖아.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이런 특권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영광이 있었대. 무슨 영광이요? 아유, 구원이 이런 영광이죠. 구원 받았다니까, 이들도. 구원이 시작됐다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님과 있잖아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형성된 자체가 구원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에서 이들이 벗어났을 뿐이야. 자, 볼까 계속? 이들에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대요.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이 없는데 영광이 있습니까? 언약들이 있고요.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가 있었대요. 예,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율법 관계에 있었는데,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주지 않으세요. 자, 이들에게 예배가 있었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아,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이들에게 약속들이 있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다수가 구원의 길에서 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에덴에서도 구원의 길이 있었는데 은혜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탈락.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형성됐는데 다수가 탈락. 근데 있잖아요. 신약교회에 와서는 한 번 믿으면 다 간대. 야, 그런 이상한 구원의 길을 누가 선포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땅에 많은 목사들 안에 사단이 꽈리를 틀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천국 가는 길을 나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딱 하나님 말씀처럼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우리 3장 우리 25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많이 보네요. 우리 로마서 우리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뭐라고요? 믿음으로, 믿음의 관계로 이 화목 제물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화목 제물. 그러니까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도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덴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의 길, 아브라함과도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과도 우리와도 믿음으로 생명길이 열리고요.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축사하다 보면 귀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 믿지 못하겠어야 되는데 그냥 인연을 그냥 찢어 죽였어야 되는데. 야, 저는요, 그 단어를 쓰는 거면 찢어 밝혀야 되는데. 와, 어? 그 있잖아요. 예수 믿지 못하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야. 아주 그 있잖아요. 사활을 걸어, 사활을. 어? 믿음이 뭔지, 그냥. 어?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고, 믿음이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잖아요. 믿음을 지킨 자들의 기록에 다 하나같이 있잖아요. 믿음을 지킨 자들의 기록이에요. 믿음을 지킨 자들의. 어? 엘리야 시대 때도 있잖아요. 7천 명. 근데 누구예요? 믿음을 지킨 자들이.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한번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아담이 멸망했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 거야. 선악을 알게 남의 실관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의 믿음을 깨버린 거예요. 거꾸로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어리석었지만, 부족했지만, 그 믿음을 벗어나지 않았다니까.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고, 어? 다윗도. 무너질 때 있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니까, 버리지. 거꾸로 사울은요, 자기 오만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 위에 앉아있는 하나님 위에. 사울의 행적을 보세요. 사울의 행적을. 어? 막 있잖아요. 사람을 해서 막 칼을 어? 집어던지고. 당연히 다윗도 악했지만, 다윗은 회개의 자리라고 하고, 사울은, 여러분들, 사울의 행적을 보세요, 여러분들. 사울이 눈물로 회개하는 게 없어요. 사울은요, 완악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울 안에 악신이 들어간 거야. 악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 들리는 걸 조심해야 돼. 이게 있잖아요. 내가 허용하게 되면 사울왕이 뒤를 따라가면 사울왕이 굉장히 완악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있잖아요. 제가 권면하기도 힘들 정도로 완악하면 점점 끝으로 가는 거야. 끝으로. 어? 희망이 사라지는 거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원죄죠?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를 의롭게 한대. 그러니까 저는 신약성도들에게도 구원의 길 열리는데,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요. 원죄가 해결돼야 돼. 근데 그 원죄가 무엇으로 해결되느냐? 믿음. 원죄가 해결되는 원인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로마서 6장 8절 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십자가 사건에서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뭐라고요? 믿노니. 우리가 주님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내가 죽은 사건, 주님이 죽었지만 내가 죽은 원죄 그 있잖아요. 그 단단한 쇠사슬, 원죄에서 풀려날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단단한 이 사단의 쇠사슬이 뚝! 끊긴 걸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믿게 되면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인 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원죄가 나에게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주님의 부활이 또한 내 부활이야.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걸 또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원죄가 해결되는 것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것도 믿음으로, 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다 해결된다. 자, 시간이 점점 가는데. 자, 우리 로마서 우리 14장 8절입니다. 우리 몇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글쎄. 자, 오늘 설교를 이제 아침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나 같은 꺼봉이가 이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데, 왜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모를까? 아,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영적 계시인데, 이 계시를, 한마디로 여러분들, 계시라는 건 영의 비밀이 열리는 거잖아요? 희한하다. 아니, 나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나는 이걸 깨달았는데, 나는 이게 절대 진리로 믿고 있는데, 한 번만 믿으면 그 나라가? 야, 이게 지금 왜 그럴까, 이게? 이게 뭐가 문제일까? 우리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여러분, 그럼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믿음으로 원죄가 해결되고, 또 믿음으로 주님과, 우리가 여기까지 한마디로 주를 믿고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 원죄가 결국 그 믿음으로 시작되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원죄가 해결되고, 내가 부활에 결국 동참할 거예요. 지금은 영의 부활에 들어간 거고, 육신의 부활도 임할 거다. 자, 그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원죄가 해결되고, 결국 있잖아요. 결국 육신의 부활도 임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 뭘까? 이게 14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의 것이로다. 뭐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은요, 주님을 위한 삶이야.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건, 주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사는 게, 그게 믿음 자체입니다. 제가 그거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믿음의 발자취다. 자,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완성,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너희들 예수 믿어.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어. 한번 해봐. 여러분들, 아무도 못해요. 저도요, 그렇게 해봤어. 근데, 기독교 서점에서 삼위일체 책을 보면서, 다는 아니에요, 다는. 내노라는 신학자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노라는 신학자들 가운데 공통 분모가 있어요. 아주 뛰어나도 헛발질하는 분들 계셔요. 최근에도 서점에 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래요. 유명한 신학자예요. 성령이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신학자들이 있으니까 이 땅의 목회자들이 멍한 거예요. 멍한 거야. 자, 우리 빌립보서 우리 1장 우리 19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구원 받았는데? 한번 믿으면 구원 받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고. 자,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그럼 우리의 구원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이 되고 믿음으로 끝나야 돼. 근데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이 발자취를 누가 도와주느냐? 바로 예수님과 인격이 구별되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견딜만하고 걸어갈만하는 거지. 갈라디아서 우리 6장 8절입니다. 이제 끝으로 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오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우리 6장, 아 이건 그 소 책자로도 하나 만들어야겠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6장 우리 신약 309페이지 전후입니다. 자, 우리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쓴 거니까 우리 8절을요. 영적으로 풀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성도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지옥으로 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도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 받았는데 영생을 또 거두있나? 어? 받았는데 뭘 또 거두고? 자,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데,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데, 그 믿음의 족적을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자, 성령을 위해서 심을 해요. 성령과 연합하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족적의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에덴에서의 구원의 길에 제약사항이 있는데,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래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있잖아요. 제약사항이 있어요. 믿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벗어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수는 믿음을 떠나서 지옥으로 갈 겁니다. 자, 신약교회에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데 제약사항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신약교회에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선악과가 있는 거야. 로마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제약사항이었던 선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로마교회 거듭난 성도인 너희가 육신대로 사는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원한 대로 정욕대로 세상의 쾌락에 젖어서 자기 뜻대로 성령에 이끄시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래요. 이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여러분들 그 나라 못 갑니다. 그러면 그걸 벗어나려면요. 영으로서 성령의 도움으로 몸의 행실, 몸의 정력을 죽이면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끝까지 사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으로 이끄시고 구원에 이르게 함을 받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활짝 열어서 당신께 영원히 나아가는 그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우리 안에서의 탄식함과 우리와의 교제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